분위기 메이커가 없네. 우리 감독님. 저 있어요. 트레이서 촬영할 때 시완 배우님이 선물해 준 건데 칫솔이랑 치약 일체형이 있어요. 세트. 네, 그 어린이용인데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배우들한테 많이 사줬어요. 저는 이번 작품을 계기로 완벽하게 이제 기기화가 됐어요.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죠. 그걸로 대본을 봅니다. 네, 없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고 되게 집중이 잘 됐어요. 형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안 돼요? 저는 추위에 약해요. 저는 추위에 약한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또 한번 뜨거운 맛을 먹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갑자기 뭐 히터가 조절이 안 돼서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를 겪고 나서 아 나는 그래도 겨울이 더 좋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박영호 선배님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지하고 진지한 면도 있긴 하죠. 실제로는 진짜 귀여워서 귀여운 면도 있지. 우리 이기동 역할을 했던 규회 형님. 내가 뭔가 본인이 웃기려고 하지 않으신데 되게 웃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실제로 만났을 때보다 작품 트레이스 속에서 작품을 보고 더 반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저는 좀 이번 트레이서를 통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아성이랑 같이 찍는 신이었는데요. 슛 들어가니까 다짜고짜 저의 뺨을 진짜로 탁 때리는 거예요. 이거 요즘 큰...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네,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죠. 또 만났어요. 저는 못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촬영 이후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얘기해서 나도 생각나는 게 뺨을 많이 당했거든요. 손수림으로 때리셔서 이게 어디서 날아갈 뻔했어요. 악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나요? 하나 OX 하나 둘 셋. 사과했잖아요. 응? 사과했잖아요. 아닙니다. X를 들까요?